빼는데? 한 10분? 15분? 아. 요때 방어가 좀 맛있나요? 지금 이제 점점 더 맛있어지는 차례죠. 아, 얘는 겨울이 네, 추우면 추울수록. 제일 맛있는 게 언제예요? 제일 맛있는 거는 한 1월 달? 1월 달에. 12월에서 1월 달. 요거는 그냥 적당한 크기죠? 요거요? 네. 방어 얘 소자인데 소자 중에서 그래도 큰 애예요. 소자네. 네. 이렇게 이제 피 빼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려요? 피 빼고 껴트리고 썰고 하면 10분, 15분.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신경 죽여갖고 하는 거예요. 아, 신경? 네. 먹는 사람은 상관없이 그냥 인도주의적이다 그런 건가요? 네? 글쎄요. 피를 뺀 상태고요. 1.2kg짜리입니다. 방어가 이렇게 들어오면 잘 못 견딘다고 그러네요. 몇 시까지 계세요? 저번에 안 계시던데. 보통 제가 평일에는 한 4시 그쯤 퇴근하고 주말에는 좀 오래
그래도 얘는 수율이 좀 꽤 나오죠? 방어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단가가 비싸고. 아. 클수록 비싼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우럭보다는 낫잖아요. 우럭은 진짜 머리 자르고 나면. 그러니까요. 제가 조그만하게 유튜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이제 네. 그 영상이 많긴 한데 네. 그래도 제가 찍은 거는 또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거 판단하기로. 가까이서 좀 찍을게요. 그러니까 1월달 정도가 제일 맛있다고요? 네. 매운탕은 뭐 어떻게 끓이면 되나요? 요거는 기름기가 조금 있어서 간단하게 뭐 지리 같은 거 하려고. 먼저 물 넣고 한번 끓여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끓이시면 되거든요. 얘는 기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먼저 끓여가지고 물을 버려요? 네네. 한번 초벌로 뜨거운 물에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넣고 끓여요? 지리로 드실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신 게 낫죠. 소금이랑 뭐 콩나물이랑 미나리. 아, 소금, 콩나물, 미나리. 이철 되면은 방어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지금 철이니까는. 플래시. 이 가운데가 뼈가 있나요? 네네, 요 뼈거든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회칼이 비싼가요? 이것도 종류별로 있어서 비싼 거는 뭐 몇 백만 원짜리도 하고요. 저렴하게는 뭐 10만 원서부터. 요거는 얼마짜리입니까? 요거 한 20만 원이었나? 20만 원. 네. 상당히 크네요, 요 회칼이. 사이즈마다 다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처럼. 저번에 볼락 낚시 갔는데 네. 그냥 즉석에서 떠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맛있죠. 네. 두껍게 썰을까요? 그냥 적당히.
아예 그냥 두 개로 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두 팩으로 나눴다 그러면? 예. 이게 침이 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선도가 빨리 가겠죠. 제 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젓가락 대고 먹어도 네. 어쩌고 빨리 가고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 뭐 숙성시켜가지고 네네. 일본 사람들 보니까 뭐 오이를 막 숙성시키고 먹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피 아까 말하신 거 있죠. 철사 뭐 이렇게 하셨던 네, 하는 거. 기심에 아. 그거 해갖고 냉장고에서 온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지만 그렇게 숙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제 좋은 냉장고여야 되겠네요. 그죠? 온도 일정하게. 아무래도 네, 온도 유지할 수 있는 뭐 열었다 닫았다가 아니라 네네. 일반 가정에서는 별로 해당이 그렇죠. 없네요. 어렵죠 조금. 그래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취미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내일 그냥 딱 내일 놔뒀다가 먹으면 되겠네요? 네네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드시면 되고 요거는 뭐 그냥 초장에다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초장에 드시는 게 제일 기본적이긴 하고요. 네. 근데 뭐 쌈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쌈장에 찍어 드시기도 하고. 쌈장. 네. 뭐 취향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 회 뜨시는 것도 보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김해 축산 농협인데요.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 회 먹기 전에 그 냉동고에다가 한 10분 넣어놓으라는 분도 있던데 차갑게 해서 드시려고. 예. 보통 방어가 좀 약간 참치랑 맛이 비슷하다고 하시잖아요. 식감이 네네. 네네네. 참치하고.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차갑게 먹으려면 한 10분 정도 넣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전어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지리 끓이는 법 그냥 대충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삶아서 네. 삶아서 물은 버리고 네. 찬물에다가 한 얼마나 삶아요? 찬물에다가 저거 매운탕 거리 넣고 이제 물 끓어올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건져내서 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쌤을 받아서 끓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더 깔끔해요. 기름기가 소금하고 뭐 미나리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미나리나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콩나물 예, 예, 콩나물 예. 머리 떼고 아 지리도 많이 끓여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리가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좀 맑은 국들 이런 게 어렵죠. 예.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뭐 그런 맛이라도 있겠는데 예.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